Love, life, fashion, love, life, fashion, love. 하이, 안녕하세요. Hello, hello, hello. 거리두기 9시 단계로 집에 들어오면 9시예요. 정말 기분이 닭강 같아요.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예. 그래도 또 몇 시간 안 남았는데, 아, 화장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뵐라고 이렇게 라이브 켰어요. 양심이 있으면 이런 날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로서 닭강도 먹고 할게요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직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은 말만 하고 해야겠다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내년에는 제발 거리두기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가고 가게 문도 편하게 열 수 있죠.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! 그럼 여기에서 만두. 어, 배불러. 어떡해? 오늘 좀 룩이 좀 괜찮은 거 맞죠? 바디수트인데요. 이게 장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또 모양을 좀 내보았습니다. 어머, 너무 혼자도 오시는 분들 너무 많죠. 혼자서 너무 자주 오시는 분들 있어요. 편하게 오시면 돼요. 부담 갖지 마시고. 제가 부담이죠. 죄송합니다. 돼지국밥 중에 혼자 밥 먹는 것만이 편하게 좋은 공간이야. 오, 예스, 맞아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지갑 안 털어요. 내 지갑 아니잖아요. 자연스럽게 나와서 마시는 곳이지. 부담 갖지 마요. 지읍한 건 유지가 잘 되나요? 너무 유지가 잘 돼요. 사실 지읍한 것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같은 몸무게에서 지방이 있으면 좀 더 강압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같은 몸무게인데 그 지방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 몸이 항상 유지가 돼. 내가 상상했던 그 몸이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망각을 하게 하고 착각을 하게 해서 어느 순간 살이 찔 거라는 거지. 그 경계에 지금 서 있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. 같은 몸무게인데 3kg 정도 빠지면 나올 몸이 지금은 같은 몸무게인데 그 몸이 나온다는 거지.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서 뭔가 모르게 음식을 더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망각에 빠진 약간 이상한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그 경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도 유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유지해야죠. 저 예쁜 옷 입어야 돼요.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쁜 옷 입을 거예요. 저 내년에 41 돼요, 여러분. 어울리죠?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, 이제. 당다라당당당, 다라, 다라다라당당당. 나도 그렇게 생각해, 언니. 그때도 저번에도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약간 40대 정도 돼야 여자가 기본적으로 좀 돼. 이게 나오는 거지. 이게 나오는 거지. 어머, 여러분, 우리 랑이 들어왔어요. 편지자 두치님, 우리 랑이한테 상한 줘가지고 어저께 저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욕 얻어 먹었어요. 자기 상 달라고. 어떻게 거기 자기가 1등으로 안 들어갈 수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, 여러분. 뭐야? 나한테 상 줘야지. 그 난리 났었어. 어떡해? 전에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너 진짜 조심해라. 얘가 오랜만 punch your face. 자기가 우승할지 몰랐어. 근데 우승하면 야, 나 만약에 우승하면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할까? 너 기억이 좋다. 나 기억해. 그래서 아, 그때는 진짜 그냥 너의 꿈이었잖아. 응, 맞지. 맞지. 나 우승하면 우승 포즈 어떻게 하지? 아,
이렇게 할까? 아 이렇게 할까? 아 이렇게 할까? 근데 이걸로 선택했더라고. 그렇지. 이걸로 선택했더라고. 예. 랑아 빨리 와. 내가 너 주려고 이 만두 이렇게 포장해놨다. 이거 너꺼 너꺼. 랑아 이거 여기 상 여기 있다 만두. 5년 됐대. 어머 트렁크나 운영한 지 5년 된 거야? 와 시간 2017년도 3월 말에 오픈했으니까. 어우 씨. 오 마이 갓.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여러분. 춤춰주세요. 오 와우. 알겠어요. 춤춰드릴게요. 아우 와 언니 공주예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애국가 틀어놓고 비욘세 쳐주세요. 랑스타가 시킴. 아니 뭐야 지금 멋내고 앉아있 나보고 애국가 틀어놓고 비욘세 쳐다는 건 장난하는 거지. 뭐 하는 거야 지금. 나 지금 영어 빵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뭐야. 할 건 해야지. 놀 건 놀아야지. 어? 혼자 집에서. 어머 또야? 언니 한오백년 노래에 비욘세 춤 부탁드린대요. 랑이 언니가 시켰어요. 어우 씨 진짜. 이제 그만 간다고 나 이제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카운트다운을 하러 옆집에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환영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해요. 여기 어시가 차차차 저는 또 치고 빠질게요.